지난 4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오 씨. 그런데 100일이 넘도록 원인 모를 고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계속 허리 통증이 말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 들렸을 때도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면서 이거는 뭐 이게 출산에 암흐는 과정에 생길 수도 있는 출혈이다. 제왕절개 수술 후 약 60일이 지났음에도 하혈과 심한 복통이 이어지자 산모는 집 근처에 또 다른 산부인과를 찾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수술 후유증이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상태. 신 씨는 불안한 마음에 근처 병원에서 자궁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요. 예. 결과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초음파상에서는 자궁의 정상 조직보다 더 밀도가 높은 물질이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뭔가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십시오. 어허. 사진만 봐도 확연히 눈에 띄는 흰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00일간 그녀의 몸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4cm 길이의 거지였습니다. 아이고. 수술 중 사용한 것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궁 속에 이렇게 터져서 붙어있는 상황인데요. 잠도 제가 제대로 잘 수가 없고요.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 수술 장면도 계속 꿈에서까지 막 나오니까 너무 힘들죠. 거즈가 발견되기 전부터 산모는 수술을 받은 병원에 이상 증상을 호소했었다고 합니다. 예.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듣고 기다리고 진통제 먹어가면서 기다리고 그랬다. 이 거즈가 있다는 거냐 그냥 당해도 그냥 머릿속에 하얘져요 정말. 신 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초음파상으로는 그게 뭐 태반 찌꺼기인지 어떤 건지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3개월 후에도 나올 경우에는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 이제 그럴 경우에 제가 정밀검사를 해보겠다. 100일이 넘도록 거즈를 태반의 일부로 생각했던 병원. 더 황당한 것은 거즈가 어떻게 자궁 속에 남아있었냐는 것입니다. 피랑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들 때가 가끔씩 있고요. 그 당시에 좀 너무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나. 진짜 말로만 듣던 의료사고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병원에서는 실수라고 하지만 산모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이물질이 몸속에 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일까요? 이물질이 생체 내에 있으면 당연히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감염이라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사고. 연간 의료사고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배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입니다. 이곳에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가장 최선의 노력은? 거즈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바로 원칙에 다섯, 충실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과 하나, 후에 사용한 둘, 기구의 셋, 숫자를 넷, 확인하는 것은 다섯, 수술실의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료사고를 막는데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됐을 텐데요.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 매뉴얼을 그대로 준수하는 게 가장 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의료진들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되어야겠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전 국민의 40%가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 그런데 최근 의문의 통장으로 299만 원씩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체 모를 계좌로 빠져나간 돈. 금액은 모두 299만 원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인출된 돈은 무려 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 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 총 3건이 인출됐는데 금액이 298만 1,000원, 그 다음에 298만 2,000원, 298만 3,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3번이 빠져나가가지고 단 2초 사이 감쪽같이 사라진 900만 원. 894만 6,000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소 인터넷 뱅킹을 하던 것과 다른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확인 버튼이 안 눌러주지? 단순한 컴퓨터 오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정상적인 사이트였고요. 평소에 즐겨찾기로 제가 해놨던 사이트 그 경로를 통해서 접속을 했고 마지막에 이체 실행 버튼만 클릭이 안 됐었거든요. 기존의 인터넷 뱅킹 사기는 진짜와 비슷한 가짜 사이트로 소비자를 속여왔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자세히 봐야 차이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부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었죠.
문제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시에도 이 같은 피해가 계속된다는 겁니다.